늦었어. 갈게. 아, 어디 가? 아침 먹고 가. 늦었다고. 아, 내가 데려다 주면 안 늦어. 응? 딱 10분만 앉아서 먹고 가자. 아. 응? 자, 어서. 자. 점심 때 이거 먹어. 이게 바나나, 방울토마토, 파프리카, 그리고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요거. 이거 좋더라. 직원들도 다 좋아해. 필요하면 말만 해. 내가 사다 줄게. 동배, 자기 이런 걸로 여자 꼬시는 거 아니야? 이거 한 수백 개 사다 놓고 그 여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거 아니냐고. 아니야, 걔네들은 그냥 굶어. 영양 보충 같은 거 안 해. 넌 내 여자니까 굶는 게 싫은 거. 그럼 나 데려다 줘. 선생님 갖다 드리래요. 어, 그래, 지혜구나. 고마워. 남자친구랑은 잘 지내니? 아니요. 걔랑 헤어졌어요. 그래? 왜? 아는 척이 너무 어려워서요. 그랬구나. 그리고 바로 5학년 오빠를 만나고 있어요. 너 능력 좋다. 그런데 그냥 헤어지고 공부에만 매진할까 해요. 왜? 남자는 다 알더라고요. 8살이나 12살이나. 아... 선생님은 그 분유아가랑 잘 만나요? 만나고 있긴 한데 선생님도 말 못할 고민이 많아. 선생님도 이제 정착해야죠. 그래야겠지? 근데 넌 참 똑똑하다. 넌 꿈이 뭐니? 선생님이요.